오늘도 미국 주식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함께 가져봅니다. 오늘도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학연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개인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오, 사실, 축하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두 분의 영향이 있어요. 커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영상들이 보면은 다 미국 주식 관련된 영상이었거든요. 테슬라. 뭐 테슬라도 그렇고 미국 주식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네. 워낙에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영상이 뷰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사실 저는 뭐 미국 주식 관련된 방송을 지금 뭐 11년 사이에 쭉 했어도 최근 1년 사이에 두 분과 사실 미국 주식 방송을 하면서 네. 흥미를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네. 이거 진짜 방송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그랬어요. 다음에 KBS 같이 나가시죠. KBS는 네. 왜요? 팟캐스트 한번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아. 미국 주식 얘기해달라고. 자꾸 우리 방송에서 다른 방송 얘기하고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공영방송이니까 예, 두 분이 예. 이렇게 재밌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셔서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흥미를 더 많이 느끼고 이게 흥미뿐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도 많이 배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여동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예,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요, 한 주 동안 월가에서 핫했던 이슈 확인해 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보고 있죠.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세 기업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킹 개미님도 미국 주식 재밌어요 하셨고요. 저 김레전드님은 1만 돌파 기념으로 팬미팅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은 1만 명이지만 제가 이제 뭐 팬미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두 명 이렇게 오실 수도 있어서 좀 그렇잖아요. 예, 좀 더 이제 한 10만 명 되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스트 베스트 기업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종목이 좋았고 또 어떤 종목이 좀 아쉬웠을까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베스트 기업은요,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IBM이고요. 워스트 기업은 UPS, 카니발, 포드입니다. 먼저 워스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UPS. 네. 사실 제가 이 UPS 파업 때문에 작년 연말에 굉장히 네. 택배를 오래 기다렸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택배가 아주 오래 기다리거나 아예 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폭주를 하거나 네, 정말 이제 네, 오래 기다리거나 네, 그러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항공기 운항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 배송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8.4%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일 동안. 페덱스와 마찬가지 아마존과 또 물류전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하여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그 중국에서 팩이 오지 않습니까? 선물이 오게 되면 네. 박스를 뜯을 때 거기에 뭐가 묻어서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장갑을 이렇게 끼고 예,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되나요? 그런 건 없다고 지금 네. 밝혀졌으니까요. 실온에서 6시간이면 다 소멸한다 하니까 예,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해외 배송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네네. UPS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UPS 이제 해외 배송 관련해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운항이 좀 불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여 주가도 함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 종목은 카니발. 예. 크루즈 관련된 크루즈입니다. 기업이죠. 크루즈 이번에 그 일본 요코하마에 묶여 있는 맞아요. 있잖아요. 여객선. 저희 지인도 예. 거기 있다고. 거기 3,200명인가가 네. 지금 묶여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게 요코하마를 출발해 송콩을 들러서 동남아로 오는 건 돌아오는 거였는데 지금 부산에 그 중에 한 분이 홍콩에서 이제 그 병을 옮긴 거죠. 아, 그 들어왔는데 그분이 예, 딱 내릴 때 해봤더니 확진이 되고 거기서 10명이 확진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다 거기 잠겨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바로 급해입니다. 급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2주 동안 못 내리니까요. 배에서.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은 다 공수를 해주시나요? 밖에서? 그렇죠. 먹는 건 다 어떻게 하겠죠. 다만 이제
답답하겠죠.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위험합니다. 서로 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크루즈가 받는 회사 바로 이 회사다. 카리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것도 역시 운항이 축소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렵죠. 지금 뭐 여행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주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크루즈를 운영을 하고 있는 카니발의 주가도 이에 따른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기업 포드를 볼 텐데 포드는 뭐 안 좋은 얘기 뭐가 있었어요? 포드 차가 안 팔려갖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가 안 팔립니다. 차가 어디나 안 팔리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제가 678을 기억해라는 제목을 썼거든요. 이게 뭐예요? 678. 678 중에서 뭐가 주가고 뭐가 배당순이고 뭐가 PER인지를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게임이에요? 예, 678 중에서 하나는 주가고요. 네. 하나는 배당순이고 하나는 PER입니다. 주가가 6달러예요? 아니,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맞추겠어요? 문제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죠. 아니 어떤 회사의 주식이 678 중에 하나가 주가고요. 하나가 PER이고 하나가 배당순이냐 그러면 이거 배당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괜찮은데요? 안 괜찮은 거예요? 배당 순위는 말씀드렸지만 주가분의 배당금이기 그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하다 보니까 배당이 커져 보이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포드가 언제적 기업입니까? 100년 이상 된 기업이고 아, 과거에 상당히 날렸던 기업인데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요. 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고 사실은 영화 속에서만 기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저 영화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사실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포드가 뭔가 되게 영광스러웠던 그 과거 그거잖아요. 이야기라서 그거잖아요. 과거 이야기죠. 그때 보면 이제 페라리를 이기면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뭐 과거의 영광만 아니에요. 그냥 영화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다 영화 그랬다. 근데 어쨌거나 답은 이제 6, 7, 8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주가가 8달러입니다. 8달러. 아, 주가가 8달러고요. 반대였군요. 예, 배당 순이 7%. 7%. 예, 그다음에 PER이 6배. 6배. 예,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너무나 주가 내림폭이 좀 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차가 안 팔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중국 내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좀 내려가는 그 모습을 확인합니다. 중국에서 포드차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약간 큰 차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큰 차를 안 끌시잖아요. 그렇죠. 예, 안 끌다 보니까 지금 차가 거의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가 팔리는 시기가 와야 되는데 차가 지금은 밀레니얼 차가 안 산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빌려서 타죠. 빌려 공유 타고, 차량. 예, 빌려 타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 내림폭이 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 주가가 내려가면서 배당수율이 커지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왜냐면 이제 배당 때문에 들어갔다가 주가가 반토막에 나가 버려 갖고 예, 이거는 뭐 번 게 아니고 잃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의 댓글로 여러 질문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10% 후반 중후반이었던 기업을 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그게 원유 관련된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가를 봤더니 엄청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예, 주가 없는데. 빠짐으로 인해서 커져 보이는 것뿐이죠. 그쵸. 배당금만 보세요. 예, 배당금만 보시면 배당금 아마 거의 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고 하시면서 좋아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한 데 따라서 좀 이렇게 커 보일 수 있는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창 통해서 채팅창 통해서 어제 혼술 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재방송 보셨던 알마트님이 느낌이 새로우시다고 영상도 좀 곱고 장중에 몰랐는데 세 분의 발음이나 억양의 톤이 매우 골다.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재밌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방송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피드백들이 많이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베스트 종목, 세 종목 볼 텐데 아마존부터 볼까요? 아마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위의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마존이 공식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지금 모든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중에서 점유율 50%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란 나라의 사람이 3억 가까이 되고 수많은 큰 땅덩이에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단일 기업이 점유율을 50%로 한다?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동안 돈을 버는 것은 클라우드를 먼저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지금 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산업을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우주, 테슬라도 우주에, 그렇고 지금 하는 게 있죠. 그렇고. 테슬라가 있고요. 아마존이 있고 버진 갈라티카라 그래갖고요. 또 세 명의 기괴한 인물이라고 엄청 유명한 경영진 세 명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잠깐 다른 얘기 해드리면 버진 갈라티카에서 한 그 이번에 재상자한 거 심볼이 SPC입니다. SPC요? 아, 스페이스에서 에이마빨 스페이스 SPC인데요. 이게 작년 말에 이제 재상장 통해서 했는데 주가가 한 두 달 만에 더블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또 약간 빗나가서 죄송하지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은 모처럼 테슬라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어요. 1%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스에 사라졌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하고 그 밑에 소위 재무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보는 게 스페이스 X를 스핀오프해서 상장 얘기가 났거든요. 그게 왜 나왔겠습니까? 그게 버진 갈라티카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거죠. 내가 일론 머스크를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좋아하니 주식 하나 줬다. 떠고 있으니 내가 하나 더 던져주면 이거예요. 지금요. 그게 스페이스 X를 받아야 되나요? 모르죠. 모르지만 아마 살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이 시장인데 여하튼 약간 다른 얘기지만 아마존이 네. 그만큼 올라가는 것은 오늘 화면 보여드리면 네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어. 그때 첫 번째 뭐 9% 상승하고 매출 성장이 높은 거는 말할 것도 없는데 이 매출 성장이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요. 매출 증가율이 몇 분기? 73분기. 73분기. 그럼 몇 년입니까? 73분기면. 4로 나눠볼까요? 그러니까요. 저 숫자 거의 20년이죠. 네. 거의 20년 아닙니까? 네. 1년은. 예, 제가 아침에 네. 이걸 물어보셨어요. 18년. 몇 년이나 물어봤는데 제가 계산이 안 되는 거 갑자기 머릿속에. 아, 저는 사실 수학 산수 이런 거 잘 못해요. 아, 그래서 20년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한국경제에서 방송하셨다 그랬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원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저희 채널K에 피디님이 계시잖아요. 피디님이 이제 바쁘시니까 그 밑에 작가님 여기 도와주신 분이 오타난 줄 알고 나오셨어요. 바깥에. 아, 73분기 이 숫자 맞냐고. 저희가 나름 그래도 놀아요. 미국 주식 전문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강의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도 유튜브 한번 얘기하면 저희 3만을 갈 거예요. 보고 그쵸. 있거든요. 미국 주식하면 근데 저희가 이런 숫자를 엉터리 쓰진 않거든요. 73분기. 네. 7.3분기도 아닙니다. 아, 73분기. 7.3분기면 저희가 얘기를 못하죠. 네네. 대단합니다. 73분기 매출 두 자릿수 증가한 기업이 대한민국이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기업 있다면 네. 그 주식 사면 됩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얘기. 저희 이제 자료화면으로 봤던 이분이 대표분이신 거죠? 아니에요? 맞죠. 네, 우리 베조스 형님이죠. 예, 우리 제프 베조스 이 분이 네. 굉장히 네. 두상이 예쁘세요. 두상 별의 별게 다 예뻐 보이는 거죠. 두상이 예뻐서 이게 뭔가 관상도 굉장히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네. 눈을 이렇게 계속 잘 보니까 네.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 살짝 네. 들어봅니다. 저 다음 종목으로는 넷플릭스 볼 텐데 저희가 얼마 전에 어제 바로 넷플릭스 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넷플릭스는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네. 주가가 막 재미없게 시작했 그렇죠.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 한다, 스트리밍 한다, 막 다 얘기 나오지만 이런 거거든요. 디즈니 플러스가 결국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서비스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내년 말 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현지에 가서 또 이번에 보고 왔거든요. 얘기만 들을 수 없으니까. 이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벤져스 영화를 매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밥만 먹으면 지겨우니까 라면도 좀 먹고 해야 되는데. 아, 정확하신 그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 매일 볼 수 없잖아요. 내리고 아이들은 또 그렇게 보죠. 또 아이들은 또 반복해서. 애들은 보는 게 맞는데 확장하려고 그러면 약간은 뭔가 폭력적 등을 봐야 되고 약간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좀비를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요. 좀비도 좀 봐줘야 되는데 좀비가 있긴 있어요. 애들용 만화같이 한 좀비가 있긴 있는데 그 디즈니 프로에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려면 뭔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디즈니 플러스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때문에 이거를 넷플릭스를 끊겠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에 아기만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애들만 키우고 있어. 볼 필요도 없어. 그런 분들은 끊겠지만 보통 분은 별로 끊을 일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동안 쉬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네. 극장 대신 이제 요즘 영화를 집에서 보는 것도 있는데 그건 한 뉴스적인 측면이 되겠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비드 아이언이라는 전 세계 유명한 액티비스트 투자가가 있어요. 좋으면 좋기도 하고 나쁘면 공매도는 많이 하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희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지금 업계에서. 왜요? 작년에 제일 돈을 많이 날린 것이 테슬라거든요. 아, 테슬라의 공매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지금 완전히 X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거거든요. 넷플릭스를 올해 또 많이 쉬셨어요. 공매도를요? 네.
그래서 지금 완전 날아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분이 지금 굉장히 극단적이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가 어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넷플릭스의 최근의 상승세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네. 한번 넷플릭스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루키님도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단기적인 수혜주 저희도 어저께 얘기했듯이 넷플릭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네.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면 볼 거 다 본다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네. 아이 키우는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유튜브로 네. 영상 틀어줄 때 이제 아이들 좀 조기 영어 교육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해외 프로그램을 많이 틀어주거든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러면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 이제 자막 없이 이제 네네. 그런 거를 많이 좀 하지 않을까. 한국에만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땐 머스트일 겁니다. 그 수요만 네. 잡아도 저는 네. 좀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도 일단 드는데 네. 이 가운데 있어서 또 넷플릭스는 또 넷플릭스다라는 네. 걸로 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IBM은 왜 올랐습니까? IBM이 정말 상당히 의외입니다. IBM이 한 최근 5년 동안 꼭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재미 없었던 이유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 이제 배당 꾸준히 재미가 없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한 2, 3년 전에 제가 책을 쓰면서 업데이트판을 쓰면서 IBM을 넣었었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서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왓슨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했는데 네. 인공지능의 왓슨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여전히 구글 쪽에서 앞서 있는 걸로 얘기 나오고 그쵸. 있는데 레드햇이라는 걸 인수했는데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부밍이 되는 거예요. 돈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요번에 아주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배당을 이제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배당 귀족주라는 개념이 역시 배당 미국의 배당 관심 있는 분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미국 배당 치면 바로 연관 검색으로 배당 귀족주가 나오는데 배당 귀족주란 거는 원칙이 있습니다. 25년 연속 배당을 늘린 게 배당 귀족주에 들어가는데 올해만 배당을 늘리면 드디어 내년에 배당 귀족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 못 들어갔어요. 한 13년밖에 늘리지 않아갖고요. 아직까지요. 네. 애플은 아직 멀었고요. 근데 IBM이 뭐네 만약에 올해도 배당을 늘리면 내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IBM이 올해 이번 주에 상승했기 때문에 IBM을 세 번째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사실 뭐 IBM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 클라우드라는 키워드가 네네. 이 다시 한번 회사가 좀 네.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또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다시 어떻게 보면 IBM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올드한 기업인데 이걸 맞습니다. 다시 좀 새로운 산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군이 추가가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의 고저리 시간 워스트 세 기업, 베스트 세 기업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